자, 대망의 1위는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소소하게 건물 하나씩 사 모을 정도는 되겠죠. PPL,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죠. 드라마 스토리에 뜬금없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똑같은 패딩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요즘 뭐니 뭐니 해도 인플루언서 PPL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팔로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살펴보면 제품 협찬을 안 받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가 진행하는 마케팅입니다. 그럼 게시물 하나당 제일 많은 돈을 받는 인스타그래머는 얼마를 받을까요? 호퍼HQ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호스팅 한 개당 수입을 계산한 랭킹을 발표했는데요.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시죠. 먼저 10위는 늘 이슈가 끊이지 않는 캐나다 출신 팝 가수 저스틴 비버입니다. 팔로워 수는 1억 2,600만 정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.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72만 2천 달러로 한화로 약 8억 4,300만 원입니다. 9위는 차세대 넘버원으로 기대받고 있는 축구 선수 네이마르 주니오르입니다. 팔로워 수는 1억 3,200만 명 정도이며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저스틴 비버와 동일하게 72만 2천 달러 한화로 8억 4,300만 원입니다. 8위는 앨범을 냈다 하면 히트치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. 팔로워 수는 1억 2,500만 명 정도이고 포스팅 한 개당 비용은 74만 8천 달러로 한화로 약 8억 7,400만 원입니다. 7위는 말이 필요 없는 비욘세. 팔로워 수는 1억 3,900만 명. 포스팅 한 개당 비용은 78만 5천 달러로 한화로 9억 1,700만 원입니다. 6위는 프로레슬러이자 할리우드 배우인 드웨인 존슨으로 팔로워 수는 1억 6,900만 명.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88만 2천 달러로 한화로 10억 3천만 원입니다. 6위부터 10억이 넘어가네요. 와우. 5위는 저스틴 비버 전 여친으로도 유명한 미국 배우이자 가수 셀레나 고메즈이고요. 팔로워 수는 1억 6,700만 명.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88만 6천 달러로 한화로는 약 10억 3,400만 원입니다. 4위는 최고의 이슈메이커 김 카다시안. 팔로워 수는 1억 5,800만 명이고요.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91만 달러. 하나로 약 10억 6,300만 원입니다. 3위는 날강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. 팔로워 수는 1억 9,900만 명이고요. 포스팅 한 개당 비용은 97만 5천 달러, 한화로 약 11억 3,900만 원입니다. 잘 먹고 잘 사시겠네요. 2위는 아리아나 그란데로 팔로워 수는 1억 7,200만 명, 포스팅 한 개당 비용은 99만 6천 달러로 한화로 11억 6,300만 원 정도입니다. 자, 대망의 1위는 카다시안 집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했다고 알려진 카일리 제너입니다. 팔로워 수는 1억 5,900만 명이고요. 호스팅 한 개당 비용은 126만 6천 달러로 한화로 무려 14억 7,900만 원 정도입니다. 이 정도면 유명 연예인 1년 모델 비용 정도고 뭐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소소하게 건물 하나씩 사 모을 정도는 되겠죠? 지금까지 PPL 비용을 가장 많이 받는 인스타그래머 10명을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